높고 높은 저 하늘 어딘가 떠 있는 아주 동그란 모양 별 하나. 더키더키 올리는 내 친구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로 뜨기들 안녕 반가워 안녕 자야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로 뜨기들 더키더키 올리는 내 친구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로 뜨기들 안녕 반가워 안녕 자야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롱둥이들 덩글덩글 모양 나라채롱둥이 채롱둥이들 야호!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미안하군 에스팟. 여기 있다 조이. 다시 다시 다시. 엄마 엄마 조이 스팟 안녕.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올리. 그래 뭐 줄까? 맞춰봐요. 파란색인데 조립해서 사용하는 게 뭘까요? 이런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포고스틱. 그렇지 오늘이 포고스틱 조립하는 날이었어. 우리 둘이서요. 단둘이서. 아빠랑 아들이랑 오붓한 시간 갖는다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더니 그럼 우리 둘이서 뭘 할까? 만들기! 엄마 만들기! 오키도키 조이 아빠나 너나 조립하는 데는 타고난 선수들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뚝딱이지 뚝딱이죠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울리 여기 나온 대로 빠짐없이 다 연결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서대로 다 된 것 같은데 말이야 분명히 501-B6이 맞을 텐데 78-SG 이런 어디로 간 거야? 그래도 우리가 선수들이라 다행이죠 아니면 진짜 힘들 뻔했잖아요 뚝딱 뚝딱 자, 요 놈도 손 봐야지 오! 제가 잡을게요! 종이, 가위, 풀이랑 물감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단다 재생장치? 여기 있습니다 오키도키 뚝딱 그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한번 타봐. 움직이긴 잘 움직여요. 근데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무래도 78-SG일 때문인가 보다. 내가 해볼게.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야. 역시 아빠는 조립의 산수. 손가락 색칠이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몰랐을까? 정말 좋다. 모처럼 엄마랑 주희랑 오붓한 시간도 갖고 말이야. 아빠랑 오빠도 한창 재밌겠지? 살짝만 더 조여주면 될 것 같다. 다 된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키도키 아빠? 오키도키 올리 아빠가 너무 많이 조였나 봐 뚝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잖니? 너무 조이지 말고 너무 풀지도 말고 딱 맞게 그래, 이만큼 만든 건 우리가 조립에 타고난 선수라서 그렇죠, 맞죠, 아빠? 그렇고 말고 해냈어요, 아빠! 드디어 성공!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야! 야호! 아, 이거 재밌다! 그리고 손뭉치로는 귀여운 토끼를 만드는 거야. 이거 저희 아버지 토끼. 그래, 언젠가는 제대로 작동을 하겠지 뭐. 괜찮아요, 아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빠나 너나 조립의 선수들인데 이 포고 스틱은 이건 뭘 쓰는 거예요? 튀는 정도를 조절하는 거구나. 이거 내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 원인은 스프링이 아니었어. 아빠. 잠깐만 있어봐 울리. 이 뻑뻑해서 잘 안 돼. 아빠. 아 그래, 기름 한 방울이면 해결되지. 약하게, 강하게, 최대로. 봤지? 이제 정말 완성이다. 넵, 그러네요. 역시 아빠는 선수예요. 우리 둘이 해낸 거지. 통통 튀는 것 좀 봐라. 정말 정신없었죠. 어쨌든 다 고쳤잖아요. 그래, 성공이야. 아빠랑 아들이랑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 이렇게 땅에 드러누워서 구름을 쳐다보니까 기분이 참 좋구나. 진짜 그래요. 뛰어다니는 건 이제 그만할래요. 어쨌든 조립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아빠? 그래, 우리 둘이서. 우리 단둘이서. 이렇게 못으로 고정하고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이 새로 짠 스웨터 입어보시는 날. 그래, 그렇기도 하고 중요한 건 오늘이 바로 할아버지의 모형배를 완성하는 그날이란다. 그거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한 달 걸렸지. 아니 왜 이게 안 맞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거꾸로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게 놔두자.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어서 좀. 아니 이런, 망가져버렸잖아. 망가져버려. 이거 접착제나 한번 발라볼까? 이것도 뭐야, 다 떨어졌잖아. 아까 배고파요. 그래, 지금이 딱 좋겠다. 우리 간식이나 먹자꾸나. 조이! 아버지 고자! 조이, 네가 한 짓을 보시면 할아버지가 엄청 화내실 텐데. 아니, 아버지 고자! 아까 졸려요?
할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얼른 다시 붙여놔야겠다. 간식 시간이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하긴 뭘 해. 지금 에이. 모형배부터 찾아야겠구나. 여기 놔뒀었는데. 아 들리세요? 아빠가 부르네요. 저 밖에서요. 아, 밖에서? 네, 그럼 오키도키. 빨리. 다 떨어졌네. 차고에 가봐야겠다. 왜 이렇게 바빠?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올리. 이걸 보면 아버지께서 엄청 화내실 텐데. 망가진 거 보시기 전에 얼른 붙여놔야겠다. 이건 또 뭐야? 하필이면 지금 떨어지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버지, 뭐 하세요? 널 찾고 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데요? 올리말이 네가 날 찾는 데서. 혹시 내 모형배 못 봤니? 그거, 네, 맞아요. 모형배 말이냐? 아니요, 아까 부른 거요. 사다리 좀 잡아주세요. 접착제, 찾았다! 그렇죠. 사다리 꼭 붙잡고 계세요, 아버지. 오키도키. 접착제. 오키도키, 이제 모형배를 붙일 수 있겠다. 어디로 갔지? 참,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왜 사다리를 잡고 있으라는 거야?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하! 조이가 남의 물건에 손대서 망가뜨렸다고 아빠한테 말아야겠어. 누가 누굴 찾는 거야? 아무도 없는 사다리를 가지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네 아빠, 머리에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더라. 혹시 모형배 못 봤니? 공 던지는 거 보실래요? 나중에 볼게. 지금은 좀. 할아버지만큼 잘 던져요. 제가 더 나을 거리야. 나보다 낫다고? 글쎄, 정말 그런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떠냐? 찾았다. 망가진 거 보시기 전에 다시 붙여만 놓으면. 어디로 간 거지? 일단 스웨터는 여기다 벗어놓고. 할아버지만큼 잘 던지는지 어디 한번 해보거라. 올리! 얘가 어디 간 거야? 올리!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있었군.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올리, 너 혼 좀 놔야겠다. 다들 나사 하나씩 빠졌나? 아버지! 싫어. 아무도 없는 사다리 같은 거 다시는 안 잡아. 난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모형배나 완성할란다. 그래, 언젠가 나오면 꼭 완성한다. 좋아요, 그럼 제가 잡을 테니까. 올라가세요. 오키도키. 그런데 접착진. 저기 있다. 할아버지다. 아빠. 올리. 잠깐만 얘기했는데. 다들 이상해. 정신이 나갔어. 모형배는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잡채 물 줘요, 할아버지. 나무에 페인트 칠도 하고. 오늘 혹시 대기 일시가 없어요?
잡초에 물을 줘? 나무에 펠트치? 뭐? 개길씨? 에이, 더는 못 참아! 내 모형 왜 봤냐? 못 봤냐? 그게 사실은 어떻게 아버지 팔! 아! 그래, 저 이걸 망가뜨린 이 할아버지가 잘못이다. 그렇지, 조이? 조이가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혹시 누구 내 스웨터 못 봤니? 오키도키. 좀자, 좀 앉아. 올리 빌리.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우린 우주소년 올리와 우주친구 빌리거든. 넌 우주의 공주 조이야. 지금 돌아오지 않는 탑에 갇힌 거야.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우주 괴물들을 무찌르고 나서 구하러 올 테니까. 오키도키. 오키도키 올리. 좋아, 우주 친구 빌리. 우리가 맨 처음 지날 곳은 깊은 지옥의 구덩이다. 저기서 죽은 자들이 아주 많대. 알았다, 우주 소년. 도와줘! 우주소년 올리! 도와줘, 기다려! 제발, 우주친구 제발, 빌리! 살려주세요. 내가 구해줄게! 이걸 잡아! 자! 자! 고마워, 우주소년. 인사는 나중에 해. 우린 이제 빨리 가서 돌아오지 않은 탑에 갇힌 우주 공주를 구해야 한단 말이야. 이제 춤춰. 어? 저건 우주 오징어다. 닿기만 해도 우린 돌로 변할 거야. 와! 돌로 변해야 돼. 오징어 몸이 닿았잖아. 그래? 아, 근데 난 초음파 우주 오징어 조끼를 입었거든. 어? 우와, 멋지다. 봐, 우주 괴물 스파티쿠스다. 걱정 마라, 우주 친구. 비밀 무기가 있으니까 터보 변하기다. 완료! 우주공주 조이를 구출한다! 춤춰! 우주 춤춰! 춤? 자동차 경주를 시작한다! 야호! 춤 안 춰? 오키도키 조이, 깃발을 흔들어 시작을 알리는 거야. 깃발만 흔들라니까.
우승했다! 예! 이제 좀 타? 그럼 지금부터 해적놀이다! 좀 타? 쭉쭉 놀다? 난 해적 네모네모 빌리고 넌 나의 포로다! 허! 아니, 넌 포로라니까. 올리 선장이 구해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응? 결국 내가 네모네모 빌리를 잡았다. 천만에 이 늙은 물개 받아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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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야, 좋자, 받아, 받아. 야, 야, 네가 해적 네모네모 빌리를 환하게 했겠다. 항복하면 내가 좀 봐줄 수 있다. 바다미 두 영원히 잠수하게 해주마. 네가 감히 야. 춤을 추는 게 아니야. 넌 포로니까 사슬에 꽁꽁 묶여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자, 어디까지 있지? 해적노릇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 그리고 너무 목이 마르지 않냐? 그래, 배도 고프고 간식 먹자! 춤춰! 춤만 춰! 너희들 완전히 지친 얼굴이구나. 네, 하루 종일 노니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늙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여기 앉아 쉬고만 싶어요. 조이가 왜 저러지? 아무래도 한 번 더 놀아야겠는데?